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우리가 포도농사 하다 보면요, 노린재 피해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요, 노린재 피해는 이렇게 열매가 컸을 때는 노린재가 가해할 수가 없어요. 다큰 과일을 노린재가 가해하는 건 아니에요. 인근 거봉인데, 거봉은 자연 재배, 그러니까 씨가 있는 거봉이에요. 저희는 씨 있는 거봉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제 씨 있는 거봉인데 이제 노린재 피해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르크처럼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요게 과일이 커지면서 이게 다 갈라져요. 그래서 열과가 생기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육아기 때 이제 꽃 피고 착과 확인될 무렵에 노린재가 이렇게 표피를 가해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크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병증이 나타나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익으면서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열과가 생겨서 포도를 제대로 수확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린재 피해가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커서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꽃 핀 직후에, 꽃이 개화하고 착고 확인된 이렇게. 그러니까 개화 때부터 시작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 그 정도 때그 시기에 가해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노린재가 있어도 크게 피해를 입히지 못해요. 사실 뭐 과일을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과피를 이렇게 손상시켜서 즙을 흡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린재 피해가 뭐 그때 있다고 해서 계속 노린재 약을 치고 이러시는데 별 효과는 사실 없어요.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 있겠죠. 근데 내년에 또안 나오냐? 아니,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과일이 있다면 그건 이제 어렸을 때 꽃필 무렵에 이제 막 꽃이 피었을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때 육아기 때 그걸 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해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예민하게 포도농사 하면서 병해충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알이 커진 상태에서는 가해하는 게 아니다. 육아기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꽃핀 직후에 가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과일들은 이제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되게 열과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뭐, 따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이제 따낼 건데, 이제 따서 버려야죠. 뭐, 이런 식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과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중에 하면 열과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따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노린재 피해예요. 어렸을 때 노린재 가해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이철매 꽃이 피고 있는데 이렇게 꽃이 필 무렵에 얘들이 꽃 피죠 지금. 꽃 피고 있는데 이 꽃이 피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꽃핀 때부터 가해를 하는 거예요, 노린재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는 거니까 지금 알이 커져서 이렇게 난 것은 그때 상처가 난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고민하실 거 없어요. 노린재 피해 있다고 해서 지금 막 생기는 거 아니니까 피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노린재 피해다. 저 화면이 안 잡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코르크처럼 보셨죠? 저희는 이제 거봉이에요. 거봉인데 씨가 있는 거봉 재배하는 나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